예, 안녕하세요. 그 저도 스님 동영상 그 찾아보면서 평상시에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았는데요. 네. 제가 가진 그 고민은 제가 지금 진로를 결정한 지가 한 두 달가량 정확히 결정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좀 그 전문 대학원을 가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께 말씀을 드렸는데 엄마 아빠께는 솔직히 부담을 더 이상 드리고 싶지 않아서 저도 이제 25살이고 해서 제가 나중에 뭐 학자금 대출이나 제 힘으로 알아서 해결을 하겠으니 좀 이렇게 같이 응원을 해달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아빠는 한 일주일 동안 설득을 하니까 설득이 되셨어요. 이제 저를 위하시는 마음에. 근데 엄마는 이제 저랑 굉장히 좀 가치관이 다르세요. 저는 좀 이상주의자적이고 엄마는 굉장히 현실적이신데 절대 허락 안 하시고 거의 제가 한 달 반가량 설득을 했는데 엄마가 두 번이나 병원에 가셨어요. 아프셔가지고 지금도 약간 기력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이런 상태에서 아 도저히 엄마가 이러다가 진짜 저 때문에 어떻게 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약간 거짓말식으로 제가 그만뒀다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제서야 약간 평화를 찾으시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제가 제 생활 신조가 거짓말을 안 하는 건데 그 이후부터 약간씩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엄마한테.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가까운 사람인데 거짓말을 해야 되고 가식적인 관계가 되니까 제가 좀 그 내적으로 되게 갈등도 많이 되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스님 말씀처럼 제가 20살 이후로 제가 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또 옆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너무 힘들어하고 막 병에 걸릴 정도로 아르시니까 제가 지금 맞게 살고 있는 건지 좀 그런 게 궁금해요. 아니, 자기가 독립적으로 사는 삶인데 왜 어머니가 힘들어하세요? 자기가 어머니한테 뭘 도와달라니까 힘들어하지. 그런 말 안 하고 제가 지금은 사실 저도 이제 알바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고 있고 네. 이제 조금 아빠한테서 뭐 한 달에 약간 20-30만 원씩 받기는 해요. 그 알바비로 충당이 안 돼서 학비 같은 게. 근데 엄마가 이제 굉장히 나중에 학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몇 천만 원이 들어가는 그런 대학원이어서 그거 자체를 엄마가 수용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그 빚쟁이로 시작을 하겠느냐. 왜냐하면 엄마 아빠는 빚을 져보신 적이 없거든요. 살면서 되게 이렇게 소소하게 맞춰서 사셨던 분들이라서. 그래서 근데 자기는 지금 결국은 그 몇 천만 원을 엄마 아빠 보고 대라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 학자금 대출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학자금 대출에 담보를 엄마 아빠 보고 하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학원을 제가 이제 잘 시험을 봐서 입학을 하면은 쉽게 받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그건 엄마 아빠하고 자기 개인으로 대출하지 엄마 아빠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면 하면 돼. 그냥 상관없어. 근데도 엄마가 지금도 이제 인정 안 하시고 이렇게 거짓말로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데 나중에 아니 자기가 그거 대출을 못 갚아서 엄마 아빠한테 전가할 가능성이 있나 없나? 없죠. 제 없으면 계획... 괜찮아. 없으면 괜찮아. 이런 거짓말 자기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약간 전가시킬 같은 눈치. 엄마한테 그걸 분명히 하면 돼. 내가 이 공부를 하고 이 내 힘으로 대출해서 내가 아르바이트하게 살고 이건 절대로 엄마 아빠한테 이게 뭐라나 이게 넘어가거나 그런 거 아니라는 거를 분명히 얘기하면 돼. 근데 자기 속으로 그래도 못 갚으면 엄마 아빠 갚겠지 지금 이런 생각 하나? 전혀요. 절대 아니야? 예. 그러면 돼. 근데 뭐 때문에 지금 몇 천만 원 들여가지고 공부를 또 하려고 그러나? 제가 좀 뒤늦게 의학 전문 대학원을 가고 싶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한 학기에 거의 600에서 1000만 원가량 돈이 들어가는데 이제 엄마는 이제 운 좋게 붙는다 하더라도 네가 그 돈을 뭐 어찌 감당할 것이며 나중에 이제 뭐 갚아 나가는 거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가 봐도 엄마 얘기 맞네. 엄마로서 나도 만약에 내가 옆에 있다면 그렇게 조언하겠어. 그래도 그건 뭐 자기가 20살이 넘었으니까 그 조언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 그건 자기 자유야. 그러나 어머니 얘기가 합당하다 이렇게 내가 보기엔 느껴져.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어머니 얘기 합당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머니를 설득하려면 안 돼.
어머니 의견이 누가 들어도 합당하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설득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자기 떼서가 아빠는 떼를 써가 그냥 딸이니까 넘어간 거지. 그래서 가능하면 엄마의 의견을 수용해서 꼭 그건 무슨 의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잖아. 왜 의사가 되려고 그래? 제가 굉장히 진로 고민을 오래 했는데 뭐 멋있는 의사 돼보려고 그러나? 아 이제 뭐 돈이나 명예 막 그런 것만 쫓아서가 아니라 제가 좀 뭐 죽음을 생각했을 때 내가 굉장히 의미 있게 할 수 있고 또 내가 잘할 수 있고 제가 또 과학 분야도 좋아하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으로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금 현재 의과대학 들어가서 있고 의학대학원 들어가면 지금 몇 년에 4년 해야 되나? 네. 4년 학비 그 지금 한 학기에 600만 원씩 1년에 1200만 원 생활비하고 자기가 무슨 당장 계산해도 5천만 원도 훨씬 넘는데 1억 가까이 들 텐데 어떻게 감당한다나? 대출을 자기 뭘 믿고 1억 대주는 누가? 그 이제 대학원 가면 한국장학재단에서 최대 1억 한도까지 그 졸업할 때까지 대준다? 네, 취업을 하고 나서 상환하는 그런 것도 다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걸 증거로 네네 뭐 해도 돼요. 뭐 그렇게 하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건 어머니 인생이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내가 어머니한테 빚을 지면 절대로 안 되고 그리고 또 내가 빚 안 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머니한테 의견했는데 어머니가 동의를 안 하면 어머니를 설득하려 하지 말고 어머니 인생은 어머니 인생은 난 또 내 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건 뭐 큰 문제 안 돼.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신다고 울고 불고 뭐 내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원래 이제 그런 성격은 또 그런 과보로 또 그렇게 죽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냉정해야 돼. 안 그러면 인생을 못 살아. 그리고 우리는 지난번에 북한 동포 굶어 죽는데 저 이명박 대통령이 좀 지원 좀 해라. 이 지금 아직 발표가 안 돼서 그러지. 이 90년대 후반에 한 300만 죽었고 이 2008년도에 6년 7년도에 한 30만 죽었어요. 그때 그거 막으려고 그 전에 건 내가 못 막았지만은 뒤에 거는 이제 그때는 몰라 가지고 못 막았지만 뒤에 거는 알았기 때문에 미리 알았기 때문에 이건 이런 불행이 온다 해서 그래서 제가 70일이나 단식했잖아요. 난 죽으려고 그랬어 그냥. 근데 뭐 몇십만 죽는데 뭐 하나 더 죽는다고 뭐가 문제겠어요. 하나 죽어서 막을 수 있다면 좋지. 그러나 이제 그런 것처럼 자기 목숨도 필요하다면 기꺼이 내놓고 하는데 그런데 뭐 옆에서 자꾸 말린다고 따라가고 이러면 안 되지. 뭐 부모 아이라 누구라도 나쁜 짓을 하는데라면 모르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부모에게 의지해서 문제를 풀려면 안 된다는 거고 그리고 부모가 말리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일리가 있다는 거고 가능하면 자기가 생각을 바꿔서 부모 의견을 받아들이고 부모 말을 들으라가 아니라 그 말이 어머니의 판단이 상당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다. 자기는 약간 좀 추상적이다 이거야.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빚만 진다 이거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은 누가 결정한다? 자기가 결정할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어머니가 설령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자기가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려도 괜찮다 이 말이야. 저 이렇게 갑니다. 어머니 이렇게 가면 돼. 속일 필요는 없어. 그리고 또 그거 하면 뭐 어머니 당장 돌아가신다면 당장 필요한 얘기 아니면 굳이 또 가가지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냥 모르면 모른 대로 가다가 알려지면 알려진 대로 가고 뭐 속였다 그러면 죄송하다고 가서 엎드려 절하고 때리면 한 대 맞고 그러면 되지. 그렇게 과보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합당하면 수용하고 합당하지 않고 뭐 천하가 다 반대해도 나는 갈 수밖에 없겠다 하면 그냥 가면 돼. 나이가 20살 넘으면 장년인데 뭐. 어머니가 죽을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아니 막 좀 실제로 약간 화병도 나셔서 화병 나지. 아들 딸 공부 시키는 또 엉뚱짓 하니까 화병이 나지만은 그래도 뭐 20살 넘은 건 지가 할 길은 자기가 선택할 권리가 있으니까 어머니가 인간의 이 권리를 인정 안 하고 지성질에 다하고 죽으면 그럼 어머니 인생이고 할 수 없어. 누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네, 감사합니다.